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기사,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 미리 좀 예고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월 30일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행사하냐면 이제 UN에도 이아이아라는 단체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요. 이아이아 속에 이아카이라고 IACAI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UN 이아이아라는 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구성합니다. 실무회의, 이런 UN의 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6, 7년 막 걸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뛰어넘고 하고 있는데, 자, 10월 30일 롯데호텔의 UN 이하의 실무회의 구성은 Working Group to Create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뭘 할지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UN Convention on AI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한국 수양부모협회에서 아동 버려진 아이를 해외에 갔다가 버리지 말고 우리 아이 우리 땅에서 키우자라는 걸 지금 40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정위탁이라는 것도 영국에서 가져와서 지금 가정위탁이라는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고요. 그 UN 미래포럼의 회장인 제롬 글렌이 국제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도 만들 때 이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거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막 저희 그 UN 미래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4,500명의 최고 전문가 각 분야 1등하는 사람들이 4,500명이 있어서 매년 예측한 거를 이게 지금 저희가 세계 미래 보고서에 요 분야 1등하는 놈은 요거, 저 분야 1등하는 놈은 요거. 근데 1등한 사람이 매번 바뀌어요. 너무 빨리 바뀌는데 그래도 나노 하면은 뭐 에릭 드렉슬러, 바이오 하면은 크레이그 벤터, 뭐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하면은 레이 커즈왈, 이런 막 그 거대한 대가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 대가들이 있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니 뭐 일란 머스크니 뭐 초기에는 전부 다 여기 와서 그죠 우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UN Convention on Children, Child Rights가 아니고 AI입니다. 그래서 AI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단체들이 뭐 수십 개가 되죠. 네. 수십 개가 됩니다. 서로 이거 만들려고 마지막 남아 있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UN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AI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협약 초안 실무회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그죠? 네 가지 스텝. 처음에는 협약을 협안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한국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구 이아이아 UN 이아이아로 만들어질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UN 결의안을 작성을 하고, 이건 혼자 작성하면 안 되고 그 참 우리 뭐 지금 한승수 전 총리가 이거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준비하고, 인공지능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UN에 들어가 있는 130, 190뭐 몇 개국에 전부 다 각 국가마다 따로 다니면서 다 비준을 다 받아야 돼요. 예.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UN에 UN 이아이아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좋은가? 저 뒤에 나와요. 이게 모델이 샘 엘트만이 자기가 IAEA 모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책에 보면은 여기 맨 앞에 샘 알트만이 무슨 무슨 대안을 하자라고 막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지금 멤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UN EIR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에는 자문위원장으로 우리가 한승수 선생님을 모셨고, 전 국무총리고, 이분은 UN 총회 의장 협의회 회장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한승수 총리가 만들었는데, UN 총회 9월 달에 UN 총회가 있어요. 항상. 근데 UN 총회는
의장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자 총회를 개최합니다. 다음번 나오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연설하세요. 누구 대통령하고 토론하세요. 뭐 이렇게 전체 다 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바로 의장입니다. 이 의장은 이 의장은 각 나라의 총리 또는 대통령이 네. 그 해에 네. 와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으니까. 근데 총리했던 사람은 또 대통령이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어서 이거를 UNCPGA라 그럽니다. UNCPGA 행사를 지금 10월 3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를 하고 여기에는 유엔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롬 글렌이 제일 먼저 초청이 되었고 제롬 글렌은 샘 알트만 뭐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샘 알트만이 진짜 오나요?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전 현직 유엔 총회 의장이 그죠 10명 정도 10명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주에 이 총회 의장 협의회는 주요 유엔 기구와 협력을 촉진해서 유엔 그 뭐 많잖아 유네스코도 있고 유엔 산하에 그죠 UNEP도 있고 UND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엔 대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엔 총 의장들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예. 전직 총회 의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뭐 등등등. 다행히 한승수 그 총리께서 현재 유엔 총회 의장 협의회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참 거의 빛이 났네요 이 모임이. 그렇죠. 이게 이거를 총회 의장이 지금 이 사람들은 좀 정치적인 이런 것만 결정했는데 네. 한승수 총리를 만났더니 한승수 총리 말씀이 자기가 의장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의장이 되었을 때 9.11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의장 되어가 뉴욕에서 막 이 단체 찾아가서 아이고 뭐 그저 콘돌런시스 이런 거 막 그저 뭐 고인의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러고 계속 돌아다녀서 시큐리티에 자기가 막 머리에 꽉 박혔다는 거예요. 시큐리티.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몇 년 전 할 때는 시큐리티 이야기를 했고 시큐리티를 하다가 보니까 시큐리티보다 저 위에 있는 게 AI야. 그래서 이제 AI들 끼워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발표를 했더니 그거를 딱 캐치를 하고 이 그 제롬 글렌이 한승수 총리를 나한테 잡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통명을 띄고 한승수 총리를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한승수 총리는 또 우리 제 수양 부모 협회에 뭐 자문도 해주고 많이 초청도 해주고 이제 영국 대사관 있을 때 많이 알게 되고 연세가 87세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주 멀쩡하고 정정하십니다. 정정하시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가서 제가 구윤철 장관하고 같이 가서 오케이를 받았고 여러분 한덕수 총리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총리고 이분은 이제 예전의 총리시죠. 그렇죠.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과 따님과 뭐 친족이고 아무튼 미래 연구의 중심을 둔 이 싱크탱크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이미 유엔 사무총장에게 승인을 받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총장이 오면은 그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하라고 한승수 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엔 EIR는 우선에는 이제 인공지능, 일반 지능, 뭐 초지능, 이제 슈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인간에게 해롭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인공지능 법률은 뭐 이런 거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28개국에서 이미 뭐 ANI 뭐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제 안 짜여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경쟁을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저기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간다. 뭐 그다음에 구글, 애플, 아마존이 따로 이걸 만든다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그 시스템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이 한다 그러면 198개국에서 미국에다가 이거를 설치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뭘 이거 하겠다 해도 중국에 설치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봤잖아 유엔에서 그렇죠. 이게 막 갈라지고 네네. 서로 막 경쟁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아시아로 이제 인구 이동이 막 인구가 아시아로 다 모이고 권력이 아시아로 모이고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중국이 있는데 일본이 안 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중국은 뭐 안 된다 그러고 AI는 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한국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 요거를 아직까지 확인 안 해줬지만 제롬 글렌이 결정합니다. 한국에 줄지 어디에 줄지 왜냐하면 뭐 거기서 4년 전부터 추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걸 뭐 하고 주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라이선스를 주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이선스 우리는 또 IACAI를 만들어서 AI가 AI에게 직접 재산권을 그죠 주는가 이게 이제 말이 좀 다르지만은 라이선스를 주는데 제롬 글렌은 아무튼 이니셔티브를 취하지만 이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IACAI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순수한 사람이고 그렇죠. 순수한 사람이고 이거 지구를 위해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IAC 오면은 그죠 IACAI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뭐 투피스 알리바도 와요. 네. 오기로 했고요. 배는 지금 아직까지 연락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는 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뭐 그저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연대 참여연대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거 전부 다 내놔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반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샘 알트만이 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예예 그래서 아직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예예예 예. 아무튼 팔레틱스가 복잡합니다. 예, 얘들도 뭐 그래서 한국이 찬스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벤이 저기 했거든요. 저기 제롬 글렌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아,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또 일반 지능도 있지만 또 이제 초지능으로 가면은 이 사람하고 그 의논을 하지 않고 본인이 다 모든 걸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그렇죠 큰일 난다라고 우리가 제롬 글렌이 1982년에 AI의 그 우려라는 책을 그죠 마인드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발표했어요. 82년요 굉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연구한지는 정말 40년이 다 돼가고요. 누가 AI의 미래를 지배하게 될까? 막 이런 그 우리가 맨날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알트만 샘 알트만이 제안한 게 IAEA나 그렇죠. ICANN과 같은 AI 감독 국제 기구를 만들자고 막 얘가 계속 떠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끌어넣어서 우리 같이 만들자.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시나리오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협약을 만들어서 AI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이렇게 시나리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이렇게 써놨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좋은지 요거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IAEA라는 게 있어요. 네, IAEA는 북한에 가가지고 그죠 그 뭐 핵 못하게 하고 그죠 이란에 가서 핵 개발 못하게 하고 핵사찰입니다. 핵사찰을 이 IAEA가 없으면 아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IAEA는 잘 보시면 언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IAEA가 1957년 7월 29일에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 시작했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이 나오고 2차 전쟁 막 일어나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1945년에 뭐 히로시마 그냥 날라갔고 뭐 핵폭탄이 날라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자 라고 만들었는데 이것들 또한 미래학자들이 시작을 했고 아인슈타인 아이젠하워가 만들어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죠 그 제롬 글렌 우리 전에 그 전에 있던 우리 회장이 찾아가서 이거 큰일 났다 그 사람이 칸입니다 허먼 칸이 이거 만들어야 돼 맨날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래서
맞이 못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0 원자력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막고 평화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좋으냐면 이게 1953년에 시작해서 57년에 5년 걸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한 3천 명이 근무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3천 명이 예, 3천 명 뭐 2,500 3천 명이 근무하면서 예산을 100 그러니까 핵은 그죠. 지금 한 열 몇 개만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3천 명, 2,500 명이 근무하면서 근데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3천 명이 된답니다. 네. 3천 명을 190 몇 개국에서 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UN 이하이하 IAEA가 아니고 이하이하를 만들면 모든 나라가 AI를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핵이 관련이 없는 것이 얘들이 1년에 1조 원씩 쓰는 거예요. 네. 3천 명의 월급 주고. 저희는 예측하기에 이하이하가 만들어지면 1년에 3조 내지 5조 원을 우리가 쓸 것이다. 3천 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그런데 그거는 돈 10원 안 드리고 각 나라에서 차출하는 거죠. 우리가 뭐 로봇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뭐 세금 떼고 얼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각 나라에서 그죠 계속 차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모델 같아요. 제가 볼 때. 비즈니스 모델 중에 최고입니다. 이거 서로 먹으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승낙받고 막 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데가 제롬글랜. 사람이 제롬 글랜입니다. 그리고 제롬 글랜 밑에 그죠 4,800명, 뭐 4,500명의 전문가에다가 4,800명은 여기 본부에 들어붙어 있는 전문가고 저는 이제 한국에 그죠 지부 2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50만 명이 있고요. 브라질은 30만 명이 있고요. 77개국 여기 보면 앞에 있습니다. 77개국에 전부 이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메모장 하나 넘겨서 내가 지금 AI 만들어 이거 필요해 하면은 막 촉촉촉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쫙 다 모여 있어요. 과학 분야 1등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AI AGI 1등으로 벤고르첼이 들어왔는 그렇죠. 거죠. 밑에 그죠. 벤이 벤고르첼이 제롬 글랜 저 밑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 굉장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이거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면은 한국에서 그죠 몇조 원을 그냥 입 딱 벌리고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네. 그다음에서 그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하카이죠. 이하카이는 그죠 AI가 AI에게 권리를 주는 그죠 지적 재산권을 주는데 거기도 또 등록을 하려면 ISO처럼 등록하자마자 모든 그저 특허 제품 등록하자마자 특허비 관리비를 내야 되거든요. 특허 관리비 그거 우리나라에 우리는 절반은 유엔에 주고 절반은 한국에 떨어뜨려서 운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본부를 한국으로 좀 유치시키려는 게 우리 교수님의 뜻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현 그걸 결정하는 것이 현 유엔 회원국들이니까 현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각 정부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각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지금 이 시스템 따라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그죠 헌장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먼저 막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그죠 10년 20년 준비해가지고 겨우 만들었거든요.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다 해요. 예예, 회원국이 설명하는 건 나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아이젠하워 유엔 총회를 만들었고 그죠 만들고 난 뒤에 대한민국 같은 데는 한 뭐 60개국은 먼저 등록을 하고 그죠 지금도 IAEA에 들어오는 이 9월 17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2023년 아직도 들 가입들은 덜 된 데가 있죠. 그래서 북한은 1994년 6월에 IAEA를 탈퇴를 선언했다. 뭐 탈퇴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직원은 3천 명이 넘는다. 네. 오스트리아 비네. 예예. 그러니까 이제 IAEA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 샘 알트만이 생각했어요. 그 거기 있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네바에 있던가 유엔에 있던가 뭐 이런데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아 한국에도 올 수 있다. 네. 이제는 이제 동양에 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행사가 이제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 텍스트를 만드는 이런 행사가 10월 30일 날 진행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반이 오픈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총장하고 몇 사람만 이렇게 앉아 있는 데 가서 제롬 글렌이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게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